네, 타바타 4분짜리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잘 마치셨어요? 자, 운동 후에는 반드시 근육의 긴장 그리고 타이트한 몸의 경직을 풀어주는 스트레치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타바타 하신 다음에 꼭 필수로 하셔야 되는 쿨다운 스트레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으신 다음에요. 양팔을 앞쪽으로 쭉 뻗으셔서 자, 그대로 상체를 숙이면서 기지개 켜듯이 스트레치 해주세요.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눌러주시고 양팔을 기지개 켜듯이 쫙 펴주면서 숨을 참지 마시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등을 부풀려주시고 내쉴 때 배꼽을 조이면서 스트레치 해줍니다. 자, 깊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두 번 더 숨 마시고 내쉬고 내쉴 때마다 엉덩이가 뜨지 않게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내려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요. 자, 그대로 상체를 디귿자가 되도록 올려주시고요. 자, 그대로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깊게 뻗어주세요. 이때 머리, 귀, 어깨가 바닥에 닿도록 하시고요. 왼손으로 바닥을 눌러주면서 그대로 척추를 회전시켜줍니다. 시선은 하늘을 보시려고 숨을 내쉬어주시면서 스트레칭, 숨 마시고 내쉴 때 왼손으로 바닥을 눌러주고 시선은 하늘 그리고 몸통이 회전되는 느낌이셔야 돼요. 특히 날개뼈 뒤쪽이 시원한 느낌, 몸통 뒤쪽이 대각선으로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있으시면 되겠죠? 숨 마시고 내쉬고 자, 그대로 왼손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일어나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왼팔을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깊게 뻗어주시고 이때 오른팔 얼굴 앞에 있는 오른 손바닥은 바닥을 눌러주면서 척추를 비틀어줍니다.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시선 하늘 특히 왼쪽 날개죽지 뒤쪽이 시원함을 느끼셔야 돼요. 코로 숨 마시고 내쉬세요. 내쉴 때마다 뒤쪽 먼 곳을 보실 수 있으면 지금 스트레칭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른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일어납니다. 자, 고양이 포지션에서 배꼽을 끌어당기고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서 척추를 아치가 되도록 충분히 스트레치. 자, 그대로 오른발을 뒤로 쭉 뻗으시고요. 왼발을 안쪽으로 돌려서 엉덩이와 허벅지 스트레치. 자, 타이트한 엉덩이랑 허벅지는 특히 고강도 운동하실 때 많이 쓰는 근육이고요. 또 피로가 많이 쌓이는 곳이니까 지금 이 자세로 가만히 호흡을 통해서 스트레치 해줍니다. 특히 뒤에 있는 다리가 몸의 정중앙에 있고요. 발등이 바닥에 닿도록. 지금 왼쪽 엉덩이 허벅지 쪽이 스트레치 되고 계세요. 자, 숨 마시고 내쉬고요. 자,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오시고 다리를 바꿔서 같은 방법으로 자, 왼발을 뒤로 쭉 뻗어주세요.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다리를 당겨주는 느낌으로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약간 뒤쪽이세요. 특히 앞쪽에 접혀져 있는 허벅지 뒤쪽, 엉덩이 뒤쪽 라인이 스트레치 되는 느낌 있으셔야 됩니다. 뒤쪽에 있는 다리를 쭉 뻗으시고 발등이 바닥에 코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스트레치 되는 부위에 집중해 주세요. 깊게 숨 마시고 내쉽니다. 자,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신 다음에 자, 뒤꿈치를 바닥에 닿게 엉덩이를 치켜 올리고 마치 요가 포지션을 만들듯이 손으로 바닥을 밀고 가슴을 내밀고 허벅지 뒤와 종아리 뒤가 스트레치 되도록 뒤꿈치를 꾹 눌러주세요. 자, 기지개 켜듯이 바닥을 밀어주세요. 다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숨 마시고 다시 한번 쭉 늘려주세요. 자, 그대로 손이 발 쪽으로 걸어오시면서 양손은 발목을 잡아주세요.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손으로 발목을 잡아당기듯이 상체를 다리 쪽으로 가깝게
끌어당겨줍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몸통 뒤쪽 스트레치. 이때 너무 당기려고 어깨나 목에 힘주지 마시고요. 머리에 힘을 빼고 툭 떨궈주세요. 척추가 길어지게. 운동하시는 동안 특히 복부에 힘이 없을 때, 또 운동에 요령이 없을 때는 어깨를 굉장히 많이 긴장하시거든요. 힘을 빼세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몸이 점점점 다리 쪽으로 가깝게 가는 느낌. 자, 무릎 살짝 구부리시고 천천히 허리를 말아서 롤업 올라와 주세요. 자, 양손을 깍지 껴서 위로 쭉 뻗어 주시면서 옆구리 스트레치. 오른쪽 옆구리. 숨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옆구리. 다시 숨 마시고 쭉 내쉬면서 뽑고. 자, 양손 머리 뒤. 숨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를 보고 턱을 들어서 하늘을 봐주세요. 자, 다시 한번 양팔 위로 손가락을 쫙 펴서 내쉬면서 내려줍니다. 어깨를 돌려서 뒤로 내려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타바타 쿨다운 스트레치였습니다.